자, 여기는요, 도미라는 곳입니다. 뭐, 꼬치도 판매를 하고요. 여기 큰 대로변에 있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면 뭐, 꼬치부터 해서, 스테이크부터 해서, 다 판매를 합니다. 라오스에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들 찾는 곳이에요. 네, 이 앞에도 식당인데 사람들이 많지만은요, 이 앞에 보시면은 와 진짜로요 차 댈 데가 없어요. 차 댈 데가 없어서 저희도 저쪽 멀리다가 대놓고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이게 보면은요 예전에는 라오스 사람들이 많이 안 왔었고 했었는데 지금은요 라오스 분들이 오히려 더 많네요. 직원분들도 많고 여기가 좀 꼬치가 맛있어 가지고 한번 왔습니다. 옛날 생각할 겸 해가지고서는요. 여기 보시면은 안쪽까지들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물고기들도 물고기들이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뺑 둘러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진짜 많아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요. 여기 이거 새우 저기 콩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랑 우리가 저거 만프랑 감자 튀김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오토바이 앤틱으로 이렇게 또 장식되어 놨네요. 모터사이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오래된 오토바이 같습니다. 뭐 계기판도 그렇고 이렇게 바베큐 통도 있고요. 바베큐 통이 아우 멋진데요. 차로 끓을 수도 있어요. 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무슨 통인데 무슨 뭐 보일러 무슨 온수통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는요 바퀴까지 다 달아놨어요. 트레일러로 끌고 다닐 수 있게끔 BBQ 덤 저기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고요. 이게 바베큐입니다. 꼬치인데요. 이 집은 스테이크도 판매를 하는데 굳이 스테이크를 먹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겁나게 비싸고요. 스테이크는. 근데 이 꼬치는 저렴하면서도요. 똑같아요. 맛은. 진짜 맛있어요. 혹시라도 라오스에 오신다면은 비엔디안 돔 강력 추천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